출애굽기 14장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 제목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얘기해 보겠어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얘기할 때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왔어요. 홍해 바다 앞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까지 왔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인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까요? 앞으로 가자니 바다고 뒤를 보자니 애굽 군사들이고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모세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나가게 해달라 나이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광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나아가는 길에 이 홍해 바다를 만나가지고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이 쫓아올 때 어떻게 진퇴양난하고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었어요. 여기 출애굽기 14장 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몇절 있는데 제가 좀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비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으로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바다에 왔을 때 앞에서 바닷물이 좀 넘실 그리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 이 모세에게 또 불만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왜 그러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 앞에 하는 불평을 다 지금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 유대인을 통해서 보고서 그냥 홍해 바다 앞으로 지나가라 이거예요. 그럴 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무서워서 떨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물 위에 댔을 때그 물이 갈라지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기 나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창조하셨죠?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 하나하나를 말씀으로써 창조하셨어요. 그와 같이, 이제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고, 무시 드러나나 무시 드러나고, 짐승들 이제 나무를 이제 초목이 이제 나오라 할때 초목이 나오고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손수 빚었었지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르렀다. 새로운 창조 가운데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이사야서 뭐 60장 1절 2절 요한복음 1장 1절 6절 14장 6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인 그리스도께서 흑암을 깨뜨리셨어요. 어두운 세상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그 모든 흑암을 죄악을 깨뜨리셨다 이렇게 돼 있고 세상의 선지자들은 세상 어디에서 어둠을 삭은 빛이라 신자들 세상의 신자들은 세상에 있는 어둠의 작은 빛이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참된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어둠을 깨는 작은 빛으로 빛이 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를 민족을 가르치라. 무조건 나아가라 했어요. 그리고 보고 들은 대로 가서 가르치라. 그렇게 나 했고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심이 매우 임박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가 앞으로 나간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우리를 핍박하든 뭐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홍해를 들어갈 때 홍해 바닷물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갈 때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써 그들을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다 변해주신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군대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뒤를 보지 말고 나가라. 누가복음 9장 62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염려의 얽매이 얽혀서는 안 된다. 이게 나왔습니다. 뒤를 보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이 세상에서 어떤 염려가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믿음으로서 앞으로 나가고 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신뢰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로서 나가겠죠.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나가라고 했고 또 사무엘상 17장 45절 51절에 보면 골리앗과 싸운 이 다윗이 뭐랄까 다윗이 그 골리앗 괴물 같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주 벌벌 떨면서 견딜 수가 하지 없지만은 이 다윗은 어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골리앗 앞으로 말씀을 가지고 너는 창과 방패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한다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골리앗에 나갔을 때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그 돌파에 밀어서 골리앗을 뚫어뜨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5절에 보면 바울이 그의 복음을 들고서 앞으로 나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 했으니 우리에게 펼쳐진 구절은 주도면밀하게 살펴볼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끝까지 살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무조건 말씀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에 큰 축복으로서 채우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조건 앞으로 나가라 말씀하실 때 그분께서는 전진하여 성공하려는 책임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그 말씀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의지하면서 확신하면서 말씀대로 앞으로 나가야 했어요.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가도록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도보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홍해의 물을 가리셨다. 예, 출애굽기 14장 21절 31절인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 바다에 바닷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물을 갈라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분께서는 약 5천 명의 군중, 5천 명 있는 군중들을 다 앉혀놓고 많은 사람들이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리를 띄지 못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제 날도 저물었고 이제 됐으니 이들을 보내요. 이제 가서 음식도 먹고 쉬게 해달 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서 그렇게 할때 우리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그 5천 명 되는 군중들을 살펴볼 때 어린 아이가 생선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음식이랑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걸 나눠줄 때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그것이 더 생기고 생기고 그래서 5천 명 이상 군중 장병 5천 명 이상을 다 먹이고도 몇 강주리가 남았다겠지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서 그대로 실천하면 앞으로 나갈 때그 모든 앞에 있을 일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을 한 같이 우리도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해주시고 또 5천 명의 군중을 앉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이떡 다섯 개,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도 5천 명을 이상을 먹이고도 충분히 먹인다 했어요. 그걸 아셨다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그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나눠주고 나눠주고 나눠줘도 그 사람들 다 배불리 먹고도 부시러기들이 다 모은 부시러기 몇 방주리가 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을 믿고서 무조건 나갈 때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 보이는 많은 하늘의 축복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했어요? 밤새도록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고기를 잡으라 할 때,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지금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 이게 잡지 못했다 할 때, 예수님께서는 명하시죠. 그 그물을 오른쪽으로 대라, 던져라.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말하였어요. 주의 명령을 의지하여 내가 던지겠습니다 하면서 그 그물을 그때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다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서 그대로 따라할 때, 실천할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던지겠다고 그물을 그리 던졌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모세가 그 홍해 바다를 찼을 때, 물이 홍해 바다 위에 그의 지팡이를 댔을 때 홍해 물이 다 갈라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지나가게 되었고, 애굽 백성들이 거기 쫓아올 때 다시 지팡이를 내밀을 때 애굽 백성 다물 가운데서 수장하게 됐다 했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마음까지 깊이 인식함으로써 그 말씀대로 따라함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것은, 예, 뭐랄까요? 우리에게 오는 것은 완전히 하늘의 축복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할 때 더욱더 많은 하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지시하신 그분은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도 지금도 앞으로 나가라. 말씀대로 살으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모든 날, 당신의 백성에게 오늘날 앞으로 나아가라고 지시하시는 분은 바로, 예, 영광의 주님, 왕이시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때 계시거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서, 능력으로서 우리를 채워주신다 했습니다. 다음, 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앞으로 나가는 것은 영광으로 영광의 열기하는 전진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나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전진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움 그 자체 외에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나와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라 더욱더 확신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세의 말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과 같이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신 산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나타날 것을 이제 볼 것이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 때,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거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써 더욱더 기다려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옛적에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본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이적을 보므로써 그들이 그 불신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됐고, 또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했습니다. 우리도 순간순간의 삶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본분,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라 할 때, 그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의 삶이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전진할 때,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전진할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이 보증이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확신 있게 붙잡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보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함으로써, 모세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것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들 따라 앞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는 세상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잡고서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축복이 되어야겠어요.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삶도 기도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주님 안에서 앞으로 나간 것이, 우리도 이때 주의 말씀을 마음껏 깊이 간직하면서 어떤 어려움, 시험과 역경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삶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만나는 삶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